네, 부산 사하로 왔습니다. 사하 낙동강 벨트의 제일 하류 쪽에 있는 사하 갑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 최인호가 3선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박경조 시장과 함께 부산 시정을 함께 했던 경제부시장 출신 이성권 후보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최대 접전지 중에 하나인데 이성권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일요일 아침 9시인데요. 벌써 저 길거리에는 유세차들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뜨거운 일요일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일요일 아침에 일찍. 근데 이미 뭐 바깥은 선거여기로 뜨겁습니다. 사하 갑지역 이성근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 그 부산의 미래가 서쪽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네. 지난번부터 꽤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서부산. 예. 네. 바로 이것이 서부산의 한가운데. 예. 네. 네. 지금까지는 부산의 발전이 주로 해운대를 끼고 기장으로 확장이 되면서 동부산 수영까지 포함해서 동부산 중심으로 발전이 되었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 부산의 불균형이 계속 심화되어서 부산의 발전을 저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양날개 하객진을 펼친다 생각을 해서 네. 서부산이 발전이 돼야 하고 또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사고를 놓겠다. 네. 이게 저희 가치이고 철학입니다. 그래서 직접 이곳 험지인 사갑에 제가 민주당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지난 네. 8년 동안에 그래서 제가 해내겠다라고 해서 이 험지를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박형준 시장을 도와서 경제부시장으로 일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 서부산 발전을 위해서 뭐 여러 네. 가지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네, 당연하죠. 일단은 박형준 시장님이나 저나 네. 똑같이 서부산, 특히 가덕도 신공항이 2029년에 개항을 하게 되고 네. 강서구에는 넓은 땅이 있습니다. 땅이 넓지. 그래서 과거에 네. 이쪽 서부산은 환경과 관련된 안 좋은 산업들, 아하. 피역이라든지 도금이나 환경 관련 안 좋은 산업들이 네. 많았었는데 네. 이제는 좀 미래 산업, 첨단 산업을 유치하다 해서 강서구에 집중적으로 그런 산업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이 생기게 되면 일자리가 늘겠죠. 그렇죠. 공항이 들어오면 또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예. 많은 사람들이 이곳 서부산을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될 건데 그러면 관광 인프라와 상업이라든지 첨단 산업과 주거, 교육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갖춘 도시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 그것을 사하구 갑을 중심으로 해서 사하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 이게 이제 박형준 시장의 생각이고 저희 생각이고 네. 그래서 박형준 시장이 시장으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서부산 전략회의라는 것을 별도로 했습니다. 어허, 이때까지 예. 실국장 간부 회의를 하면 부산시청에서 간부를 회의를 했는데 그것을 서부산 현장으로 옮겨가지고 서부산 전략회의를 10여 차례. 자기는 근데 저 동부 해운대에서 살잖아. 아, 그래서 이제 역할 분담을 해서 제가 경제부 시장의 한 축이 네, 서부산에 담당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그래.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략회의를 박영주 시장님이 쭉 해왔고, 네. 그것과 별도로 제가 네. 경제부 시장 임기를 마치기 전에 그것을 조금 더 안정화시키고 강력한 추진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서부산 발전 협의체라는 걸 만들고 나왔습니다. 그거는 부산시 경제부시장, 그다음에 사하구청장, 사상구청장, 북구청장, 강서구청장 이렇게 다섯 명이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서부산 발전 전략을 하는 것. 구청장들이 전부 우리 국민의힘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으로 다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2년 전 선거 때 싹 바꾸고 다 바꿨습니다. 이제 정상화. 정상화된 그런 상황이라고 이번에 국회의원들만 제대로 국민의힘이 당선이 되면 이제 네. 진짜 뭐 혼연일체 돼서 서부산 네. 발전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공교로운 게 이 서부산에 그렇게 구청장 저는 4명이 다 국회의원 4명이 국민의힘이고 부산시장도 국민의힘인데 그렇지. 하필이면 2명이 민주당이 있어요. 이 2명을 이기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탄생을 하게 되면 예. 그야말로 하나의 팀, 원팀을 이루어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 발전과 서부산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꼭 이게 저 이빨 빠진 것처럼 되어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지역이에요. 예. 그 충치 빼야 되죠. 예, 그럼요. 예. 어젯밤 늦게 저희 숙소로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국가도시정원? 국가도시공원이라는 국가도시공원 맞아요. 예. 정원이 아니라 공원. 그러면서 국가정원은 두 개가 이미 있대. 예.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순천만. 그다음에 순천만 국가정원이 예. 있는데 국가공원은 아직 없대. 근데 그거를 여기 맥도? 네, 맥도하고 을숙도. 을숙도. 그쪽에 예. 해야 된다고 한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국가도시공원을. 그게 지금, 여기 지역에 있는 거예요? 예, 저희 사갑, 사구에 딸려있는 도시 네. 을속도라고 있는데, 여기가 천혜의 자연환경. 그거 철새 많이 날라오는 거기 전 세계 한, 제가 알기로는 한 50개국 가까운 철새들이 꼭 이렇게 겨울철 되면 이렇게 날라오고, 대표적인 게 고니입니다. 고니가 크지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로 생태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근데 이게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고 도심 한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한가운데 있게 됐지. 같아요. 예전에는 그 변방에 있었어. 변방에 있었는데 지금 강서구가 발전하면서 이게 이제 사후 도시 한가운데, 도심 있게 한가운데 예. 생태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도시 이제 국가 도시 공원으로 시키게 되면 생태 관광 환경과 관련된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그분이 어제 그 말씀하시기를 뉴욕의 센트럴 공원, 센트럴 네. 파크와 같은 근데 예. 그거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규모가 큰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걸 뉴욕의 센트럴 파크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네. 출발한 그 민간 단체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을 박영주 시장이 잘 받아 안았고 저도 그것을 제 1호 공약 중에 하나에 넣어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 그 저기 국회의원 당선되신 다음에 저도 그분한테 약속했어요. 선거 끝나고 그 거기가 사하구 관할이라 예. 사하구청장하고 그 저기 국가공원 그거 일대를 저희가 한번 저 탐사하기로 했어요. 아, 좋습니다. 그때 같이 가시면 되겠 그렇지. 지역 국회의원으로 함께. 예, 그렇게 가시면 예, 좋겠네. 맞습니다. 자, 그 아까 저 이 충치는 빼야 된다 그랬는데 예. 이 지역에 그 최인호라는 자가 지금 3선 도전하죠? 네, 예,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이성건 후보하고 같은 부산대고 또 청학생회장 출신이라는 것도 예. 같아요. 예. 근데 저 최인호는 저 종북 주사파 운동권 대표 주자죠. 이 이성건 후보는 네. 그걸 배격하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항하고 그야말로 네. 학생들의 학습권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네. 도시의 빈민이라든지 그리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쪽에 운동을 했고 그쪽은 북한과 관련해가지고 뭐 가자 북으로 오자 남으로 예. 만나자 판문점 이런 식의 종북적인 활동을 했던 곳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우리 이성건 후보가 최인호를 정리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 학생운동의 정상화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 의미가 역사적으로 뭐 보면? 역사적 사명이죠. 이제는 예. 뭐 옛날 이념에 지우치고 종북에 지우쳤던 학생운동 세력이 30년간 국회와 정치권을 장악해왔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역사적 소명을 제가 받아 안았던 소대장 중에 한 명, 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소대장 중에 한 명이라는 그런 역사식을 가지고 하여튼 주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로서는 우리 이성근 후보가 후배가 되는 건가요? 제가 후배가 됩니다. 최인호보다? 두 학번 예. 후배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권 진출은 우리 이성근 후보가 또 먼저 하셨어요? 많이 그죠? 먼저 했죠. 제가 17대 국회의원을 예. 했으니까 그때가 2004년이고 아, 20년 전이다. 20년 전이고 예. 그때 남자 최연소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때 제대로 된 정치 개혁을 위해 가지고 또 네. 열심히 일하기도 했고 원희룡, 남경필 네. 이런 분들하고 같이 그 수요 예, 모임 수요 모임 그룹 활동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 수요 네. 모임은 우리 보수 정당의 개혁 블록 젊은 네. 초선 의원들 중심에 보수 개혁 그걸 표방했던 네. 일종의 그 운동체죠. 네. 그때 우리 고성국 박사님도 좋은 아이디어나 네. 또 잠시한 뭐 정치개혁 방안들을 많이 네. 같이 움직이고 그랬죠. 예, 네. 그랬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사실 선거가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어요. 네.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호소하고 다니십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제 여기에 온 지가 한 3개월 정도인가 1월 달에 후보 등록을 했고 제가 살던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인물 알리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내고 또 남자 최연소 국회의원을 거쳐서 청와대 비서관이나 외교관 이런 경력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인맥을 갖추고 있다. 예. 그래서 사업발전에 제가 적임자라는 인물론을 강조했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제가 먼저 나서기 전에 일반 우리 유권자들 중에서는 대한민국 큰일 나겠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분들이 현장에서 너무 많이 만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이때까지 170석 안팎의 그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통해서 네. 국정 발목잡기를 해왔는데 이제는 뭐 이상한 정당까지 등장해가지고 일가족 입시 비리 뭐 2심에서 벌써 실형 일단 선고 떨어지고 대부분 확정 판결 나면 감옥에 가야 될
그런 사람이 이끌고 있는 정당이나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뭐 이런 당대표가 있는 정당이 국회에 장악하면 어떻게 됐느냐 하면서 네. 유권자들이 저한테 큰일 났다. 이 대한민국 이대로 가다가는 망한다. 그런 걱정을 막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운동 방식도 방금 그런 유권자들의 나라 걱정 하는 마음에 어필을 하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건 엄청나게 공이 많습니다. 예. 지금 뭐 이 중앙 언론에서는 뭐 부산 곳곳이 혼전 박빙이다 막 이러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실제로 과거의 선거의 어떤 저 분위기에 봤을 때는 어려워진 것은 맞습니다만 위기의식이 생긴 것은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나라 걱정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지고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그 언론에서 나오는 것 같은 우려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만큼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가서도 안 된다. 네, 가서도 안 된다. 그래서 더 많이 결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저 4년 전에 그냥 그 우쭐우쭐 하면서 까불어대다가 아주 대참패를 했던 그 맞습니다. 경험이 있어서 거기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번 보면 제가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카운터를 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제 당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또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지금 이렇게 전망들을 내놔서 그게 뭐 선거에는 그 나름 전략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렇죠. 뭐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다가는 결국은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이 야, 그 정도면은 투표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안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투표율 싸움으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투표율 싸움이죠. 예, 투표율 싸움으로 갔고 이미 표심을 정한 게 제가 보기에는 한 90% 정도의 유권자는 표심을 정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나머지 10%를 잡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만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이 투표장에 가느냐 이 싸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는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이 많아요. 안 갈 가능성도 높고 반면에 지금 마음은 정했지만 투표장에 가는 건 또 다른 그 행동이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적극적 동기부여를 어느 쪽이 더 잘 하느냐 그 점에서는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 나라도 나가서 맞습니다. 대한민국 지켜야지. 이런 적극적인 그 투표 참여 동의를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많이 잘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고승국 TV 같은 곳이 그런 데 있어서는 진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런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당이 지지를 하고 있겠죠. 국민의힘을. 국민의힘한테 사전투표가 되든 본투표가 할 거라고 보지만 실제 이제 자기만 투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가족들 투표시키고 이웃들 투표시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가 바로 이런 고승국 TV를 통해서도 저는 충분히 전달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 지역구를 방문해 주시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성원 후보는 일찍 최연소 남성 국회의원 17대 때부터 그 아주 전략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편하게 하시는데 제가 우리 이성근 후보 말씀하신 그 대목을 몇 번 논평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물론 우리가 중도층 표를 포기하면 안 되지만 중도층 너무 강조하다 보면 중도층 표는 한 표잖아요. 중도층이 그래 좋다. 내가 저 이성근이 얘기 듣고 내가 이번에는 이성근 찍어줘야지 하면 자기 혼자 가서는 찍는데 옆에 사람까지 데리고 가기는 어렵거든. 그렇죠. 근데 우리 자유파 표는 이번에 정말 안 찍으면은 우리가 나라가 망할지 몰라. 그러면 동네 온 사촌, 맞습니다.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끌고 간다고. 네. 그게 그 현상이 나타난 게 사전투표가 어제까지 이틀간 진행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유세 차량에서 선거운동을 마치고 또 뚜벅이 도보로 이렇게 쭉 도는데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저는 제가 잘 모르죠. 근데 그분이 뭐라는가 하면 저한테 사전투표 하고 왔습니다. 2번 찍었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사실은 얘기가 뭔가 하면은 동네 목욕탕들 있잖아요. 여탕 남탕인데 여탕에 그분이 조금 입심이 센가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 끌고 갔다는 거야. 다 끌고 갔다. 그러니까 목욕탕에 그냥 노시잖아요. 아침에 남편이나 자녀들 출근시키고 통학시키고 그다음에 집에 있다가 이제 목욕탕에서 만나서 계란 삶아서 깨 먹고 뭐 치킨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야 우리 지금 자 사전 투표하러 가자 하고 다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효과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사님 진짜 말씀하셨는데 중도표들은
자기 한 사람의 판단을 이제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투표를 하겠지만, 보수우파 또 애국우파들의 경우는 이제 나라 걱정을 먼저 하기 때문에 내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그럼요. 인식이 예. 강하니까 예. 몰고 다니는 그런 그 효과가 분명히 있고 제가 예. 현장에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국민의힘 지지자들, 자유우파 국민들이 그동안 이제 공천 과정이나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마음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 예. 이제 다 털고 투표장에 가야 돼요. 네, 투표해야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킬 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성근 후보와 마무리 만나봤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죠. 이곳 낙동강 벨트, 그중에서 민주당 재선 국회의원이 있는 사갑은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그러나 험지라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패배주의, 비관주의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험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그 소대장으로 제가 총알을 맞으면서 뛰고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사하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특히 외국 방송인 고승욱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똘똘 뭉쳐서 사하구에 계신 분들은 이웃까지 다 몰고 나와야 되고요. 사하구에 안 살고 서울에 사셔도 좋습니다. 대전에 사셔도 좋습니다. 부산에 아는 분 있고 또 사하구에 아는 분 있으면 전화 돌려가지고 4월 10일 본투표 때 반드시 기호 2번 이선거를 뽑아줘야만이 일하는 국회와 대한민국 국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대한민국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행동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승리로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마무리 하려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저쪽 저 종북 주사파 더불어민주당 저것들이 워낙 그 뭐 기본도 안 돼 있고 네. 패륜적인 자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정치의 금도가 완전히 무너졌어. 그러니까 네. 제가 아침에 우리 이성근 후보 사무실로 이제 오려고 차를 세웠는데 그 왜 저 시퍼런 차가 한 대 계속 노래 틀고 있는 거야? 네. 그 사무실로 올라오는 문 앞에서 네. 아니 이게 사하 갑이 이게 지역이 좁은 지역이 아니잖아. 그래. 그리고 무슨 저 유세차라고 하는 게 무슨 수백 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 딱 몇 대가 딱딱 이렇게 제 지역 정해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 상대 후보 사무실 앞에 그 저 차 갖다 대놓고서 그 시퍼런 책 그 저 이 노래 틀어야 되겠어요? 나 참 그 어떻게 선거를 해도 저 따위로 하는지 모르겠어.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부산을 방문을 했고 네. 저희 또 지역도 방문을 해서 네. 지원 유세를 했는데 네. 그 지원 유세하는 현장에 지금 여기 보궐선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의원 보궐선거가 예.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 현장에 우리 유세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민주당의 시의원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피켓 들고 서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예의가 아니고요. 네. 제가 지금 다리를 지금 다친 상태고요. 지금 기부수를 반 기부수를 하고 그래요? 있는데 네. 그렇구나. 이유가 그 하단 오일장 시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거기서 우리 주민들에게 진짜 나라 살려달라는, 대한민국 살려달라는 업소를 하기 위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큰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인대 다치고 저런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예의상이라도 거리를 멀리해서 자기들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딱 제 옆에 붙어가지고 피켓 네. 들고 후보자가 명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도 지나다가 항의하고 이거는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래, 진짜 지저분한 것들이야. 상호간에 지켜야 될 예의가 있지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이게 대한민국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제도적으로 네. 질서도 붕괴시키지만 인간끼리에 지켜야 될 그런 질서조차도 붕괴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이게 저러다가 인대가 끊어졌는데 예. 어떡하냐 이거. 근데 지금은 뭐 걷는 데는 지장은 없으니까 예. 기부산 상태에서 뭐 뛰어다니고 있고. 뭐 지금 제 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대한민국의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 맞아요. 이제 3일 남은 기간 동안에 잠 안 잔다 예. 생각하고. 4월 11일 날 그 병원 가면 돼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4월 12일 날 병원 가세요. 예. 이성훈 후보 굉장히 멋있어졌어요. 예. 몸무게가 지금 제가 선거운동 전보다 8kg 예, 빠진 지금 상태입니다. 나도 한번 나가볼까? 예. 우리 박사님도 아마 저 출발을 한번 하시면 일단은 예, 몸무게 확 빠질 겁니다. 예. 네, 여기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웃으면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하갑 지역입니다. 사하갑. 예, 이성권입니다. 이성권 후보 여러분들 전국에 계시는 자유파 국민 여러분께서 지인 찾기 좀 꼭 해주시고요. 네. 이 낙동강 벨트의 사하갑에 이성권이 당선시키면 우리 낙동강 벨트 전체를 우리가 다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하갑 이성권 기억하시고 지인 찾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